보이게 하는 매력이 있어요. 이것이 한지가 옛 것으로만 머물 수 없는 이유겠죠? 장영훈 선생의 한지 공방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. 문화재 모사 작가인 김민 씨와 전통 기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쁜 일손을 잠시 놓고 손님 맞이에 나선 장영훈 선생과 성우 씨. 학생들은 자연에서 얻은 한지의 재료들이 마냥 신기합니다. 말르면 불의 역할입니다. 끈적끈적. 우리가 그 물을 다룰 수 있. 성우 씨가 종이 뜨기 시연에 나서 보는데요. 작은 실수도 넘기는 법이 없는 장영훈 선생. 쥐가 얕았구만. 어? 예? 얕았다고요? 장인의 눈매가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. 종이 다 완성된 거는 되게 일정한 두께로 다 보이는데 여기서 뜰 때는 좀 미세한 차이로 얇다고 하시고 두껍다고 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 되게 대단하다 생각이. 한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요. 성우 씨도 20년이 다 돼서야 설 수 있었던 외발뜨기. 본인 쓰세요. 되게 하나 놓으시다. 과연 60여 년 장인의 손길이 전해졌을까요? 한국과 전공이지만 한지를 되게 잘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여기 오니까 몸소 체험하고 느끼니까 되게 한국 전통 한지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자리를 옮겨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옛 고서들을 선뜻 내어주는 성우 씨와 장영훈 선생. 이게 도칭을 해갖고 만드는 종이야. 그런데 종이가 뭐. 우리 종이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. 아버지도 뭐 그 산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뭐 오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시고요. 또 여태까지 뭐 힘들어서 또 고생하시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젊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을 되게 기쁘게 생각하시고요. 장영훈 선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게 있다는 김민 교수. 문화재 모사 작품 사진을 꺼내 보입니다. 이렇게 그 선생님 만들어주신 종이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. 굉장히 크죠? 한 4m가 다 돼요. 가늠보살을 그린 그림이에요. 선생님. 잘 그린 것 같아요? 말도 할 거 없어. 그냥. 너무 좋아. 예, 몸 건강하게 더 유념하셔가지고요. 그래서 더 좋은 종이 계속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전통 한지. 오늘 비로소 그 무게를 내려놓습니다. 우리 전통 한지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계속 찾아주고 그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. 장영훈 선생이 집 앞 텃밭에 나섰습니다. 보다 좋은 재료를 얻기 위해 박나무며 풀 역할을 하는 황초큐까지 직접 키워내는 그. 이 껍데기에 이제 칼로 다 긁고 이거 이제 이거 살. 덕분에 성우 씨의 일은 두 배, 세 배로 늘었습니다. 당나무를 살을 찌우게 하기 위해서 그 금비라고 그래가지고요. 퇴비 주는 거예요. 내색은 하지 않지만 한지의 맥을 잇겠다고 나선 아들이 늘 고맙기만 한 장영훈 선생. 머쓱하니 마음을 전합니다. 돈이 뭐냐.
일하는데 뭐 손 이럴 수밖에 없죠 뭐. 퉁명스럽기는 성우 씨도 매한가지. 한지에 대한 고집도 다르지 않습니다. 아버지는 항상 남길 수 있는 종이를 만들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. 남을 수 있는 종이들을. 그래서 이제 남겨지는 종이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칠순의 나이에도 한지를 뜰 때만은 여전히 청년의 꿈을 꾼다는 장영훈 선생. 그의 한지가 인정받는 이유입니다.